12월에 어디 갈까 고민 많으시죠? 겨울 여행지 베스트 5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공짜라서 부담 없는 곳. 두 번째,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세 번째, 볼거리 가득한 곳입니다. 요즘 너무 추워서 실내 여행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포토존 위치와 꿀팁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명동 크리스마스 3대장인 세 곳을 다녀오겠습니다. 다 도보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여서 뚜벅이 여행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여행지 신세계 백화점부터 가볼게요. 요즘 인스타 들어가면 챌린지 마냥 정말 많이 보이죠. 미디어 파사드가 유명한데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4호선 회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주차요금은 10분당 2,000원인데 너무 비싸죠. 여기서 주차 꿀팁! 신세계 백화점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해요. 어플을 깔고 주차 목록 들어가시면 미리 차량 등록을 하셔야 하고 출차 5분 전에 정산 완료하셔야 합니다. 점등시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명당 자리는 회현 지하 쇼핑센터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140만 개 전구를 이용한 LED 조명이에요. 영상은 3분 동안 나옵니다. 짧은 편이라 대기질 순환이 빨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배경 삼아 사진 한 방 찍어주시면 인생 사진 건질 수 있어요. 주변에 분수 조형물도 이뻐서 주위를 걸으면서 감상 너무 좋고요. 연말 분위기 나서 괜히 기분 들뜨더라고요. 다음 여행지는 더 대박이라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에서 도보 7분이면 도착합니다. 작년 신세계 미디어 파사드가 대박을 쳐서 롯데도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와, 바로 옆 부문에는 대형 미디어가 나오네요. 크리스마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 건물 외관에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네요. 작은 전시 공간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케이크가 돌고 있네요. 커튼이 열리면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공간이 나오네요. 움직이는 전시들이 많았고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어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외관 전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회전목마 전시입니다. 작고 귀여운 캐릭터가 계속 도니까 귀엽더라고요.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화 시사회 같은 입구입니다.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도 이쁘겠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영화 분위기가 물씬 나는 포토존입니다. 뒤쪽에도 있네요. 여기는 포토존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SNS에서 유명한 거꾸로 트리도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푸드코트가 나오는데요. 롯데리아 쪽으로 가시면 거꾸로 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보던 트리와 달라서 색다른 느낌이네요. 트리 주변에 서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너무 만지면 감전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장에도 조명이 달려있어 감성을 한층 더 살리네요. 다음 여행지로 빠르게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명동 성당입니다. 두 번째 여행지에서 도보 12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국적인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입구에 있는 LED 장미정원 구경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장미정원 개방 시간은 6시 30분부터 21시 50분까지입니다. 꿀팁으로 맞은편 몰도 에스프레소바 카페 루프탑으로 가시면 성당뷰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벽면에도 점등이 들어와 야경 맛이 더 살아나네요. 계단을 다 올라오면 외국 분위기 나는 성당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앞에 서서 인증샷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명동을 벗어나 다음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더현대 크리스마스 마을입니다. 5호선 여의도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왔는데 다시 밖에 나가기 너무 춥잖아요. 3번 출구로 가셔야 밖에 안 나가고 백화점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3번 출구로 가니 긴 무비워크가 나오네요. 가는 길 중간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나옵니다. 옆으로 안 세고 그냥 쭉 무비워크를 타시면 돼요. 그럼 백화점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도 주차장 꿀팁 알려드릴게요. 더현대 어플을 다운받거나 더현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 2시간 무료 주차입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5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와, 너무 이쁘네요. 도착하면 큰 크리스마스 마을이 나옵니다. 1000평 규모의 엄청나게 큰 전시마을이고 6천여개의 조명과 120여그루의 나무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관리자분의 통제로 안전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13m 트리는 멀리서도 눈에 띄네요. 트리 앞에서 진짜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트리에 붙어있는 빨간 곰돌이와 같이 찍으셔야 이쁜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물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두막과 같이 보니 동화 같은 공간이 연출되네요. 매일 3회 17시 30분, 18시 30분, 19시 30분 조명쇼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오두막 안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요. 이렇게 곰돌이 인형과 같이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고 마국방 같은 스타일의 포토존도 있네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곰돌이입니다.
바구니를 뒤집어 쓴 곰돌이네요. 털이 풍성한 곰돌이도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지 자꾸 만지네요. 여기는 예약제로 진행되는 포토존입니다. 꿀팁으로 일찍 오셔서 먼저 찍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3시쯤 갔었는데 대기줄이 마감돼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중앙에 앉아서 곰돌이랑 같이 찍으시면 돼요. 각 방마다 다른 컨셉으로 포토존을 구성해 구경하는 재미와 찍는 재미가 있었고 사진 많이 찍으실 테니 미리 사진첩 용량 비워두세요. 금액을 결제하면 즉석이나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시 기간은 2022년 11월 31일까지라서 연말에 여기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구경거리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을 팔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팔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수제 햄버거집이 있네요. 여행지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6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디저트 카페가 보이네요. 아래에서 밥 먹고 위에서 커피타임 해도 되겠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오면 넓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꼭 한층 더 올라오셔서 뷰 감상해보세요. 이 거울은 뒤에 크리스마스 마을을 길쭉해 같이 사진을 찍는 방식이에요. 쉴 수 있는 테이블도 있네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식사 고려해보세요. 다음 실내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여행지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잠실역이랑 가까운 삼성역으로 가셔서 5번 출구로 가시면 됩니다. 봉은사역 7번 출구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시면 갑자기 분위기 달리기장입니다. 매트를 따라 쭉 가시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마다 힘이 되는 글귀도 볼 수 있습니다. 복싱장도 있습니다. 잠깐 들리셔서 싫은 사람 얼굴 한번 떠올리고 체험해보세요. 복싱으로 스트레스 풀고 조금 걸으면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약 850평의 복층 구조이며 7만여권의 책이 있어요. 운영시간은 매일 10시 30분부터 22시까지예요. 입구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어 카페인 충전 가능해요. 큰 트리에 서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책 진열 방식이 조금 색다릅니다.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도서번호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구역만 나눠져 있네요. 7만여권의 책을 세분화하는 건 불가능이 아닐까 싶네요. 별마당 도서관은 외국인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콘서트 강연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무빙워크로 트리를 보니 이쁘네요. 위에서 바라본 별마당 도서관의 모습도 이뻤습니다. 난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만 경쟁이 조금 치열한 곳이라 자리 사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진열대에 구멍을 뚫어놓은 듯 이색적인 공간도 있네요. 별마당 도서관에 오면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서 볼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냥 인테리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트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카페 겸 케이크를 판매하는 상점도 있습니다. 날이 조금 더 어두워지면 더 밝게 빛나는 트리를 볼 수 있어요. 6시 이후에 방문하면 밝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있기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와서 연말 분위기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있어 커플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면 퇴근하고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여행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